전기통 TV가 알려드리는 오늘의 건설연 뉴스 히트랩 딱 3분만 들어보세요.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 전 세계는 지금 고위험 호흡기 감염병으로 인해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염병 재난 상황에 공기 중 확산 방지를 위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이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국내 최초, 세계 최고 수준의 공기 중 부유세균 바이러스 공기정화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건설연이 개발한 공기 중 부유세균 바이러스 정화 기술은 어떤 원리일까요? 저희 기술은 핵심 소재로서 광촉매를 활용한 기술입니다. 광촉매는 빛을 받을 때 활성화되면서 소재 표면에 ROS,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형성이 되는데 그 활성산소가 공기 중에 부유된 미생물의 생체 구조를 파괴함으로써 공간 내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저희 기술은 일단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혁신성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기 중에 부유된 제거 대상 물질을 제거할 때 여과식 필터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비여과식 살균 필터로서 광촉매를 이용해서 공기 중에 부유된 미생물을 직접적으로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능의 우수성입니다. 공기 중에 부유된 세균과 바이러스의 종류에 상관없이 30분 내에 99% 이상 제거할 수 있는 성능이 규명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안정성입니다. 생활 방역 제품으로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간 내에 있는 거주인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데 저희는 국내외에 있는 안전 인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안정성이 검증된 기술입니다. 네 번째로는 실효성입니다. 실제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 교실이나 병원 등에서 공기 중에 부유된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 성능이 검증되었습니다. 공기 중 부유세균 바이러스의 신속, 직접, 상시 제거가 가능하고 생활 방역 제품으로서의 안전성이 담보된 세계 최고 수준의 항균 항바이러스 공기정화 필터 장치. 건설연이 개발한 공기정화 필터 장치를 소개합니다. 건설연이 개발한 공기정화 필터는 미생물 산화력이 극대화되도록 핵심 소재 개질 후 비드타입 입상체로 성형 제조하여 광원 효율이 극대화된 다중격자 플레이트에 케이싱한 기여과식 살균 필터입니다. 세균 바이러스 종류에 상관없이 공기 중 부유 미생물을 99% 이상 신속, 직접, 상시 제거가 가능합니다. 인체 유해성이 없는 친환경 기술로서 생활제품, 살생물체, 전기전자제품 관련 국내외 안전인증 기준을 충족하였습니다. 개발 기술 활용 시 환기와 동일한 실내 감염병 공기 전파 위험 저감 효과를 상시 구현 가능합니다. 개발된 정화 필터는 적용 장소, 너비에 따라 다양한 용량의 장치가 개발되었는데요. 차량용, 일반 가정용을 비롯하여 여러 평형대 제품들로 단일 또는 복수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 공기정화 장치는 병원, 학교, 철도,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 시설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연구팀이 개발한 필터 기술은 개발 후 국내 업체에 이전 상용화가 완료되었으며 33종의 공기정화장치 개발과 대량 생산 체계 구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통한 조달 등록 또한 마쳐 추후 활동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인도에 수출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인도, 일본, 미국, 유럽에 바이어들이 있는데 이 시장들을 통해서 저희가 내년에 5만 대 이상 충분히 판매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독일을 중심으로 공기 중 부유 감염원을 제거할 수 있는 생활 방역 시장을 대상으로 저희 공기 정화기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동남아 및 일본, 미국 시장을 개척해서 제품 판매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당사의 에코보 공기청정 살균기는 일본, 프랑스, 동남아시아 등 10여 개국에 수출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이지 네트워크스는 보다 많은 국가에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하여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올 한 해 지금 베트남으로 수출을 하였습니다. 추가 물량 협의 중에 있고 또한 지금 미주나 인도 쪽에 지금 바이어들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접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